범일안의 인사이드 아웃, 스굽의 상상을 더하다. 상상하세요. 레몰리서치 이상엽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스굽 분석의 주제는 뭘까요? 보시죠. 경기 민감주까지 반등. 네, 화학주, 또 일부 철강주 움직임이 조금씩 살아나고 네. 있습니다. 시장에 어떤 변화들이 생겨나가고 있는 것인지 수급 흐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네. 네, 주제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동안 이제 소외됐었던 섹터인데 그들까지도 올라올 정도로 투심이 좋아지고 있다. 예, 그리고 뭐 코스피도 2700, 오늘은 뭐 조정 나오고 있지만 2700도 좀본 상황이어서 시장은 나쁘지 않은데 계속해서 좀 빠른 순환매가 뭐 체감 지수는 조금 영향을 줄수 있겠지만 그래서 뭐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주요 이슈를 좀 보면은 연휴 전에 삼성전자의 구체적인 사업부별 이제 실적 발표도 났고 또 이제 뭐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 나죠. 특히 이제 오늘은 에코프로 PM 이제 실적 발표가 또 나오고 그래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꾸준히 나오고 또 예상치를 하회한 기업들 또 이제 실적이 잘 나와서 증권사 리포트가 쏟아지는 기업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 좀잘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주제로도 뽑긴 했지만 이게 또 주요 이슈가 될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경기 민감주가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거. 물론 이제 이쪽 종목군들이 워낙 소외받았기 때문에 사실 매매 손이 잘안 가긴 하고 또 이제 거래량도 그렇게 많진 않기 때문에 쉽진 않지만 그래도 이쪽 종목군들 올라오면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투심이 좋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두 가지를 좀 뽑아봤습니다. 네, 특히 이 경기 민감주 가운데서 소외됐었던 뭐 화학 철강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고요. 건설도 역시 정말 극소외되어 있었던 그런 섹터인데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조금 시각이 바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GS 건설 네. 중심으로 해서 건설주 중에서 실적이 좀 예상보단 빠르게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건설주 일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 건설주도 그렇고, 오늘은 뭐 지수가 크게 하락하는 건 아닌데, 또 이제 일부 좀 화학주들은 또뭐 차별화가 언제든지 나타날 수는 있죠. 그래서 뭐 KCC 국도화학은 뭐한 2%, 롯데케미칼 2% 하락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뭐 유니드나 뭐 코오롱 인더는 또 대한유한은 또 이제 상승하고 있어서 뭐 전반적으로 좀 함께 좀 이쪽도 함께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돼서도 오늘 이제 가이드라인 확정될 텐데 밸류업 프로그램도 지수의 좀 하방 경직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곤 있지만 실제로 매매는 뭐 비중을 정말 많이 실어서 매매를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관심은 가짜라고 좀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로도 잡아주셨던 경기 민감주, 소외됐다가 반등하고 있는데, 이게 네. 기술적인 반등 그 이상의 추세로 연결되는 것에 있어서, 제약하는 요소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좀 긍정적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그중에서도 특히 이제 석유화학 쪽은 네, 지금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 이슈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거환신 정책이라고 해서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뭐 특히 이제 소비와 관련된 부분이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 발표도 보면 뭐 앞으로도 더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겠지만 1분기 실적 발표한 기업들 보면은 뭐 적자가 축소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2분기서부터는 또 이제 QOQ 대비해서 개선될 건데 그동안 많이 소외됐어? 그러면은 네,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도 특히 이쪽 부분에 또 이제 기관들이 관심이 많죠. 그러면은 뭐 이렇게 바닥에서 돌았을 때는 뭐한 바닥 대비해서 한20% 올라와도 워낙 뭐 주봉 월봉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바닥이기 때문에 아이 그래도 뭐 기술적 반등에 불과할 거야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지난달 26일 중국에서 자동차 이고환신 보조금 시행 세부 규칙 발표가 되면서 네. 보조금, 그 구형 모델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기준을 또 확정해서 발표하면서 우리 장에도 좀 간접적으로나마 훈풍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수급적인 특징 보겠습니다. 양대 시장에서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네, 지난 한 주간 뭐 연휴 있었으니까 뭐 4일에 수급을 갖고자 말씀을 드릴 텐데 코스피는 일주일 동안 개인만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만 매도를 한 상황이고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한 종목을 살펴보면은 뭐 지금 화면으로 나가겠지만 자동차, 2차 전지, 건설, 화장품, 화학 등이 있는데 네. 정말 골고루 여러 섹터에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 외국인이 순매수한 상위 금액별로요. 한 1에서 20위까지 종목을 제가 다 클릭해 보니까 20개 종목 중에 한 3, 4개만 빼고는 거의 다 함께 또 이렇게 매수를 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정말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을 기관도 많이 샀고 함께 겹치고, 그래서 조금 약간 지수를 매수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골고루 샀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외국인이 지난 일주일 동안 좀 지수를 좀 하방 정신성 뒷받침해줬구나, 그렇게도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만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만 매수를 했는데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을 보면은, 그래도 이거는 이제 종목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HLB, ST팜, 셀트리온 제약 등, 그래서 이제 제약 바이오 중 함께 매수한 부분이 또 겹쳤고, 또 KH바텍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이녹스 첨단 소재, 카카오 게임즈 등을 좀 약간 좀 소외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매수하고 있는 종목군들, 그래서 좀 낯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함께 공통으로 좀 매수하는 종목은 계속해서 좀 관심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네. 지수가 좀 방향성을 확연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을 때는 수급이 워낙 더 중요하니까, 네. 네, 그렇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수는 반등한 이후에 2700에 대한 저항을 느끼고는 네. 있는데, 수급으로 봤을 때는 좀 전방위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만큼, 이렇게 되면은 오늘 이제 코프로 그룹주의 실적 발표, 주가가 잘 소화를 해주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올라가려는 분위기인가? 종목별로 봤을 때, 수급으로 봤을 때, 그런 판단도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네. 네,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네, 주제를 뽑은 거죠. 그러면 코스피 한 네네. 어느 정도 이번 이제 상승을 하면 지금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좀 애매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실적이 네네. 받쳐주고 또 네네. 밸류업 2차 아직 발표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지난 2월 말에는 1차 때는 이 시간에 가이드라인이 좀 나왔었는데 지금은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느 정도 지수 예상하십니까? 근데 뭐 이렇게 제가 어떤 말을 할지도 어떻게 좀 아실 것 같기도 한데, 2700부터 지수는 이렇게 논한다는 건 크게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아, 근데 좀 빠지면, 아, 그래, 밸류업, 또 그동안 소외된 섭도까지 올라왔으니까, 그래, 빠지면 사야 되는 건 맞는데, 2700부터는 또 이제 반도체가 좀 쉬고 있잖아요. 그리고 2차 전지도 좀 여러 섹터 중에 뭐 일부만 조금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지수를 갖고 얘기하기는 크게 의미 없다. 솔직히 매매 관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어느 때보다. 예, 그래서 지금 뭐 FOMC 회의도 뭐덜 매파적이었다고는 볼 수는 있는데, 또 6월 중순, 또 7월 달, 또 FOMC 계속 있어요. 그래서 또 여름 시장에는 또 재미없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일단 실적 발표 이제 아직 뭐 남아있는 기업들도 있는데, 이렇게 좀 5월 실적 발표 한 5월 중순만 지나면 또 이제 약간 좀 모멘텀이 좀 부재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수는 크게 의미 없다. 그래서 종목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만약에 진짜 지수 무관하고 나는 계속 종목에 집중하고 뭐 실적 펀더멘탈 수급에 집중한다고 하시면은, 최근에 뭐 지금 뭐, 예, 뭐 이렇게 변동성이 컸었지만 크게 뭐 무리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뭐 당분간 그럴 것 같고. 네. 자, 그러면 네. 지수가 크게 신경 쓰이지 않는 구간이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반도체가 쉬어간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 오늘 과연 어떤 종목이 상상한 종목으로 선정이 될지, 어떤 섹터일지 궁금합니다. 수급에 상상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시장 수급은 어떤 변수를 보게 될까요? 네, 좀 변수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시장에서는 앞에서도 좀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뭐 스태그플레이션, 또 이제 중립금리 상승 논쟁은 여전히 계속해서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FOMC가 좀 지났기 때문에 좀 이게 좀뭐 덜할 수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이슈는 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좀 확실해지는 거는, 네, 올해 뭐 하반기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될것 같고, 두 번째는 세계 경제 포럼 총재가 현지 시간으로 28일, 그러니까 한 하루 이틀 전인데, 네. 세계 부채가 급증을 해서 10년간 경기 침체 직면 가능하다. 그래서 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그래서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채가 지금 정말 정말 많이 늘어났죠. 뭐 코로나부터 하고, 뭐 러우 전쟁, 뭐 국채 발행하고,
네, 그래서 그 부분. 근데 이거는 뭐 정말 뭐 중장기적인 문제긴 한데, 네. 최근에 세계 요쪽에 경제 포럼 총재가 좀 언급했었다는 거. 이게 뭔지 아세요? 갑자기 뭐,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맞춰보면은 부채죠, 그쵸? 네. 부채네요. 실시간으로 시계.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자료를 우리 PD님이 이걸 어디서 구하셨을까요? 와. 네. 부채가, 정부 부채도 많이 늘었어요. 근데 그 뭔가 살아있는 덕을, 느낌이 드네요. 그 덕을 우리가 봤죠. 그러니까 정부 투자를 확대하게 되면서 주식시장에서 그 정부가 투자를 한다. 그리고 이렇게, 경기가 아직은 좀 애매한 상황에서 특히 AI 붐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다. 뭐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했었는데, 경고를 하는 것이 부채가 이렇게 급증을 하게 됐을 때 장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세계 경제 네. 포럼 총재가 예. 좀 얘기를 했고, 근데 이 얘기는 앞으로 계속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언제 조금 더 시장에 영향을 주냐, 안 주냐. 이제 그거는 네.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한 거죠. 그 부채를 녹이는 게 뭔지 아세요? 되게 질문이 멋있어. 부채를 녹이는, 네, 좀 모르겠습니다. 뭐죠? 인플레이션? 아, 인플레이션. 네, 그것도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네, 그러면 좋게 해석할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네, 뭐, 세 번째로 넘어갈까요? 예, 그럼 뭐 금리를 좀 낮추는 건 위험하다라고도 생각할 수는 있는 상태이긴 해요, 여전히. 그쵸? 네, 그쵸. 그래서 네. 정말 이런저런 논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은 네. 뭔가 이제 더 확연해지긴 하겠죠. 네, 그래서 그 그래도, 전까지는 네. 계속해서 논쟁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경기가 빠르게 악화된다면 금리 카드를 건드리지 않을 수는 없겠죠. 예. 그쵸. 다음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재차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또 오늘 방산주에 또 상승하는 이유도 될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나토 쪽에도 뭐, 이제 방위비 분담금 올려라. 이제 한국까지도 얘기가 또 나와서, 지금 4월달에만 인터뷰 두번 했는데, 그래서 아, 이게 뭐 협상을 위한 걸 수도 있겠지만, 이게 뭐 진심이구나. 뭐, 근데 이거를 왜 뽑았냐면은, 결국에는 분담금 올리고, 그러면 국방비 올리고, 근데 지금 전 세계가 좀 이렇게 지정학적 우려가 계속해서 있는 상황이잖아요. 러우전쟁도 안 끝나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좀 지정학적 이슈가 다시 한번 언제든지 부각받을 수 있는 그런 또 이제 부분이어서 한번 뽑아봤고. 네. 네 번째는 반도체 시장 성장률 둔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웬 성장률 둔화야? 최근에 뭐 수출도 발표, 뭐 지표도 좋고 그런데. 근데 TSMC가 대만 중부에다가 1.4나노 공장 건설을 하려고 했어요. 6월 달에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6개월 연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 6개월 연기한 거는 네. 성장률 둔화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을 우려하는 의견도 이번 주에 좀 많이 나왔었어요. 네, 증권가에서도요. 역시 알고 계시네요. 네, 네. 그래서 뭐 캐펙스 사이클. 네, 그래서 여기 한 3, 4일 전, 예. 요 사, 예,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전에 나온 것만 좀 뽑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반도체 시장 성장률 둔화도, 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제 뭐 종목별 싸움인 것 같아요. 예, 요런 상황도 있다는 걸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30일, 연휴 전날에도 통계청에서 어떤 발표가 나왔냐면은, 3월 산업 생산이 발표가 됐는데, 네. 5개월 만에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월별 대비했을 때는, 그러니까 3월께 나왔으니까 2월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2.1%. 그래서 요게 이제 5개월 만에 감소를 했는데 한 4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를 했기 때문에 좀 실물 경제에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또 우려가 연휴 전날에 있었다. 그래서 뭐 주식시장 뭐 괜찮고 외국인 많이 사고 그냥 뭐 러프하게 보면은, 그래 나는 뭐 이렇게 좁게 보면 그럴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좀 살펴볼 만한 이슈들은 정말 앞으로, 이렇게 지금도 많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린, 뭐 다섯 개를 말씀드렸는데, 정말 불쿠불직한 이슈들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관심은 좀 가지면서, 주식시장에 좀 이렇게 임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우리나라 산업 생산은 이렇게 부진하게 나왔는데, 또 1분기 GDP는 좋게 좋게 나왔고요. 나왔죠. 그리고 수출도 역시 계속 증가세를 이어나가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뭐 논쟁은,
될 수 있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 말씀드리면은 7개월 연속 네, 수출 플러스 네 이제 올해를 발표됐고, 그리고 상장사 절반이 이제 실적 발표한 기업 중에 절반이 깜짝 실적을 보였다. 그리고 예상보다 높은 1분기 GDP 성장률 긍정적이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이제 뭐 컨콜 정말 얘기 많이 나왔는데 2분기 성장 기대감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파운드리 매출 두 자릿수 성장할 거다. 또 서버 SSD 출하량이 한 100% 수준 될 거다라는 거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SK 하이닉스도 한 두 가지 정도 긍정적인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또 이제 뭐 추가 투자 검토를 앞두고 있다. 뭐 그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인수해서 정말 속썩였었던 중국의 이제 솔리다임이 이제 뭐 부활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된다는 거. 그래서 뭐 SK 하이닉스 증권사 리포트도 보면은 솔리다임 그쪽을 긍정적으로 봐서 목표가를 높인 건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점점 더 좋아진다고 하면은 이것까지 포함해서 목표가를 또 추가 높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반도체 쪽에서 보면은 2분기 서버 디램 계약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는 것도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대만에서의 지진 영향이 2분기 이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는 거, 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그동안 AI 반도체 붐에 수혜를 입고 그 붐을 좀 주도하는 역할을 했던 TSMC에서 투자를 조금 보수적으로 가져가겠다라는 네. 부분, 그리고 메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그렇죠. 거기서도 네네. 투자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가이더스를 제시를 하면서 시장이 한 차례 종목별로라든지 일부 심리가 좀 악화되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 시장에서 중요하게 보는 변수라는 점 확인을 해봤습니다.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대목들도 충분히 또 보이고 있고요. 중국 경기도 요즘은 바닥을 일단 형성을 하고 네. 개선세로 이어가고 있다고 보실까요? 아, 중국은 맞아요. 개선세를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네. 근데 이제 중국 역시나 이제 뭐 그 부동산과 관련돼서 얘기하면은 안 좋거든요. 그것도 이제 어떻게 좀 이렇게 잘 이제 뭐 연착륙을 하면서 갈지. 근데 중국의 부동산 문제는 이게 뭐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어서 네, 계속해서 좀 관심을 둬야 돼. 근데 뭐 중국에서의 중국 당국의 의지가 또 중요한 거니까. 네. 그 부분은 또 이제 뭐 PMI 지표도 뭐 두 달 연속 확장세 나오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미국 하면은 소비 국가, 네. 중국 하면은 부동산 경기가 결국에 네, 정말, 내수에 큰 영향을 네. 준다라고 해서 네. 부동산 얘기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특징 업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의 특징 업종 어떤 업종일까요? 네, 석유화학 앞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예. 석유화학을 좀 뽑아봤습니다. 네. 역시나 화장품을 뽑고 싶었지만 네, 너무 또 식상해서 네, 석유화학 그 이제 LG화학이 그 이제 2분기에 석유화학 흑자로 전환될 거다라는 전망이 있다는 거 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석유화학 부분 사업부가 몇 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컨콜에서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성숙에 진입한다. 이 부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숙에 진입한다. 그래서 네. 많은 기업들 실적 발표한 기업들만 보더라도 적자 폭이 축소됐기 때문에 2분기에 뭔가 좀 기대를 갖게 하는 부분 이런 흐름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앞에서도 이제 뭐 중국 소비 관련돼서도 말씀을 함께 드렸는데 뭐 테무 알리 등 이제 초저가 소비재 판매가 지금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은 이 부분이 결국에는 석유화학 쪽과 이제 관련된 부분인 거고, 또 이제 중국의 제조 PMI가 이제 두 달째 경기 확장되고 있다는 거. 결국은 이제 이 부분이 중국 소비랑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석유화학이 좀 돌아서는구나. LG화학에서 성숙이 진입한다는 얘기도 긍정적인 것 같고, 그리고 이건 역시나 좀 긍정적인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난 1월달, 2월달 2개월치 그 아시아의 그 석유화 가동률이 84.9%인데 20년대 최고치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1분기 실적에서도 조금 이제 가능성을 봤지만 네. 이제 컨콜을 통해서 2분기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고, 뭐 가동률도 보면은 그래 이제 바닥이구나. 그래서 이제 변동성은 크긴 하지만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아까 경기 민감주 몇 개 섹터 내에서도 석유화학은 조금 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네, LG화학은 전저점을 깨고 이탈하는 듯 하다가 결국에 전저점 위로 지키면서 40만 원대. 근데 이 40만 원이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가격 라인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네. 예, 2017년, 18년
그리고 그 전에 2010년, 11년 이때 저항을 느낀 게 4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0위로 쭉 가다가 계속 여기서는 좀 막히다가, 네네. 그리고 2020년에서 21년 배터리와 함께 한번 100만 원 돌파가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40만 원대인데요. 지지력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종목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적인 수급 특징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시장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수급만 놓고 보면은, 와, 정말 수급 좋은 종목들 정말 많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느껴봤는데, 기아, 네, 코스피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기아, 네, 어제까지 외국인이 7일째 매수를 하고 있고, 현대차보다는 조금 더 상승폭이 크지 않아서 조금 더뭐 좋은 모습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셀트리온, 연기금이 무려 17일째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PR, 이제 30만 원 눈앞에 두고 있는데, 투신이 네. 무려 11일째 매수하고 있고요. 이제 계속 가는 건가요? APR? 상승한 이후에 조정받다가. 네, 차트도 바닥권에서 움직일 때, 예, 그쵸? 뭔가 급하네? 예, 네, 뭐 그런 식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또 최근 올라와서 좀쉴 수는 있는데, 이게 또 같은 그 섹터 내에 그 관련된 종목군들까지 함께 움직이고 있어서, 그래, 뭐 1분기 실적, 요 어닝 시즌에는 일단 움직이겠다. 그런 플레이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HL만도 외국인이 이틀째, 기관이 6일째 함께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리포트도 몇개 나왔죠. 그리고 좀 빠르게 올라옵니다. 삼성전기 외국인이 5일째, 기관이 이틀째 매수하고 있고요. 또 앞에서 예컨이도 말씀해 주셨지만 GS건설 외국인이 6일째, 또 금융투자에서 7일째 함께 매수를 하고 있고, LG이노텍이 바닥에서 거래가 터졌다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생각보다 안 빠집니다. 외국인이 5일째, 기관이 7일째. 그래서 바닥에서 올라오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하네? 그러면은 뭐 조정 시에 매수 관점 그렇게 좀 생각해 볼수 있겠고, 어제 5월 초에 애플 실적 발표도 좀 관심 있게 함께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최근에 흐름이 좋았는데 금융투자에서 무려 13일째 매수를 이어오고 있고, LG생활건강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모두 3일째 매수를 하고 있고요. 농심이 바닥에서 올라오는데 연기금이 7일째 매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살펴보면은 이녹스 첨단 소재, 외국인이 이틀째, 기관이 5일째 함께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 빼놓을 수 없는 CNC 인터내셔널이 외국인이 5일째 매수를 하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함께 매수하는 종목으로 기관이 12일째 매수하고 있고요. 네. 대주전자재료 기관이 5일째, 우주항공 쪽 흐름 좋은데 인텔리안테크가 기관이 10일째 매수하고 있고, 유니셈 사업부가 좋죠. 뭐잘될 수밖에 없는 사업부를 두개 갖고 있는데 기관이 4일째 매수하고, 물론 좀 올라와 있지만,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 연기금이 계속 삽니다. 10일째 매수하고 있고요. 싸이맥스를 기관이 11째 매수를 하고 있는데, 좀 변동성은 크지만 그래도 수급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에 그래도 좀 수급에서는 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IT, 또 자동차, 바이오의 대형주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또 수급 특징주로 K뷰티 관련해서 종목 세 가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비재 가운데서 뭐 라면이 정말 전 세계적인 인기로 부상하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경기 침체가 오면 또 바로 라면주 봐야 되지 않을까. 예, 돈 아끼려고 라면을 또 미국에서도 많이 사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외식 대신에. 그쵸. 이제 큰 흐름은 예. 그렇고, 뭐 불닭볶음면은 뭐좀안 좋은 얘기도 뭐 있었는데, 네, 네. 보셨군요. 아니, 뭐, 탈날 수밖에 아, 없죠. 그쵸. 네. 불닭볶음면 많이 드시면서 탈나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근데 뭐, 많이 안 그것만, 먹었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불닭, 닭 같은 거, 닭발 이런 것도 많이 아, 그럼요. 먹으면 그쵸. 탈나니까요. 네. 예, 적절히 먹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뭐, IT 관련한 종목 코스닥에서 많았었고요.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 이런 또 AI 소프트웨어. 이쪽 관심 많으신데요. 조금씩 수급이 좋아지는 종목이 눈에 띄시나 봐요? 네, 그쵸. 이제 수급에서 그들이 사면은, 아예 뭐 나는 싫어도 그쪽이 사면은 그래도 이제 모멘텀도 찾아보고 얼마나 좀 영향을 줄지. 그래서 오히려 연기금이 산다는 게뭐또 이제 이쪽 이제 AI 쪽으로 뭐 집중하는 그 부분에 또 이제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서 그쪽에서는 성장 동력을 보고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가운데서 오늘 상상한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선정됐을까요? 공개해 주시죠. 네, 뭐 수많은 종목에서 뽑아봤는데, 네, 셀트리온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연기금이 무려 17일째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랫동안 사고 있구나. 최근에 좀 출렁거렸잖아요. 그런데도 사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한 2, 3일 전이죠. 미국의 이제 3대 그 대형 처방급여 관리 업체 ESI, 그래서 뭐 익스프레스 스크립츠라고 하는데, 요쪽에 이제 진펜트라가 이제 등재 계약이 체결이 된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ESI가 미국 내 이제 두 번째 점유율을 갖고 있는 PBM 업체인데, 굉장히 중요하다. 드디어 이제 이름까지도 이제 업체가 이제 공개가 됐다는 거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진펜트라, 그 램시마 SC 이제 미국 출시명인데, 요게 그참 기대감이 정말 큰것 같아요. 이제 뭐한몇 개월 전부터도 계속해서 미국에서 이제 성장 동력을 키워야 되는데, 이게 진펜트라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3대 PBM 중에 하나를 이제 뚫었는데, 미국 이제 올해 3대 모두 다 이제 등재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3년 안에 3조 원 매출 기대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뭐 기존 중소형 PBM 계약 포괄에서는 미국 전체 사범 시장에서 약한40% 커버리지를 확보했는데, 앞으로 더 커질 거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관심 관련된 뉴스에 좀 팔로우를 해야 될것 같고. 네. 그리고 기대감 여전히 큽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기대감이 크고, 그리고 전 제품 판매가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뭐 허쥬마, 베그젤마, 유플라이마, 그래서 트룩시마는 조금 이제 뭐 정체된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전 제품 판매 확대되고 있다는 건 긍정적인 것 같고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중요합니다. 뭐 직판 때문에도 그런데, 그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합병됐기 때문에 매출 원가율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한 52.6%인데, 내년에는 한 37.8%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보단 하반기 수급도 좋고, 미국에서의 기대감 한번 좀 관심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 기대감 앞두고 있는 셀트리온 현재 주가 3거래일째 오르면서 19만 600원입니다. 분석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